네,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 넘치는 재미를 안고 여러분의 안방을 찾은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 미네 씨,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오늘은 연길시 환경위생작업위원회사 공회 부주석 겸 행정사무실 문서직을 맡고 있는 곽성 씨의 노력담과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의 첫 순서에 소개할 곽성 씨는요, 환경미화원들의 든든한 뒷심이 되기 위해 환경미화 사업에 쉼 없이 자신의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연길시 환경위생작업위원회사 공회 부수석 겸 행정사무실 문서직을 맡고 있는 곽성 씨가 연길시 연북로에 위치한 한 공중 화장실을 찾았는데요. 평소 틈만 나면 이렇게 작업 현장을 찾아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요해한다고 합니다. 真的是挺挺挺挺辛苦的，但是我确实也收获挺多的。刚了解了他们一天的工作流程的同时，我也对我这个材料的积累，好了，有了一些很多的素材。那我作为一名就是行办文书，那我的工作内容肯定我有了这些素材，我可以更好的对他们进行宣传，然后就是让更多的人了解环卫工人的一天的工作。 우수한 성적으로 동북 사범대학을 졸업했다는 곽성 씨. 当时是做一名导游员，主要负责呢，像一般接待是国家、省、州市各级考察团，还有领导，然后主要向他们介绍，帽儿山国家森林公园的一些地理情况，然后，那个帽儿山的一些状况。 然后还跟他们介绍一些我们延吉市的特有的民族风情，然后地域文化，让更多的人能够认识帽儿山，然后了解延吉市。 연길시 모아산 국가산림공원에서 열심히 일하던 곽성 씨는 사업의 수요에 의해 연길시 환경위생작업위원회사로 전근하게 됐다는데요. 새로운 일터에서 공회 관련 업무를 짊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걸 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곽성 씨는 밤을 새며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다는데요. 자료 작성 등 업무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고성同志平时表现工作积极，然后完成上级赋予的各项工作任务。 工作态度认真，团结同志。因为我们这个这面后勤工作比较多嘛，然后他就加班加点的完成这个各项的任务，工作任务。完了包括这个下面职工啊，我们有一线的志愿者，完了去慰问呐、这些东西。 来到环卫公司以后，我觉得可能自己的任务和担子就更重了，因为我们接触的都是一线的工作人员，然后从事的也是面向的也都是我们的就是市民呐、居民呐这方面，所以就需要我们拿出更多的耐心和工作热情来面对我们这份工作。 행정사무실 문서는 책상에 마주 앉아 글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나름대로의 고달픔과 어려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누비면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속속들이 장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할 때면 업무량이 배로 늘어 밤을 패며 일하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像我们创城的攻坚时期，这时候是我文书工作就是比较困难的时候，就是。 我得一边兼顾，就比如说创城时期，我得一边兼顾就是做那个什么巡检员，检查像北大市场啊、新村落，它那个卫清扫保洁情况，然后呢，一方面还得兼顾，创城啊或者疫情期间的那些数据统计和材料汇总工作，所以说这个时间就没法控制，我只能就是利用午休时间。 和就是检查完了以后，晚上的时间加班加点的完成这些数据统计和检查工作。像我们创城期间，还得加大就是创城宣传。我就每天晚上就熬夜写那个什么创城的那个做创城的宣传资料。
然后利用两天时间给将近1800名环卫工人开展了为期六期的创城宣传的培训活动。 전염병 사태가 발생한 후 곽성시의 업무량도 한결 무거워졌으며 연장 근무는 거의 일상으로 굳어졌다는데요. 문서 관련 임무도 과중하지만 수요에 따라 일선에 달려가 일선을 도울 때도 많다고 합니다. 이날도 곽성 씨는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我们现在前往的是那个隔离酒店，锦江大酒店。 목적지에 도착하자 동료들과 함께 차에 실은 물품들을 호텔 문 앞으로 옮겨놓는데요. 호텔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보내주러 왔다고 합니다. 물품 전달을 마친 곽성 씨가 연길시 제8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쓰레기 중개소로 향하는데요. 我必须得实时的来一线，像转运站呐、公厕这样的地方呢，得了解现场的情况，完了现场消杀的情况，才能有更多的素材，然后来完成我的这个就数据报送工作，还有这个材料汇总工作。郭颂同志呢，平时也是不怕脏，经常下咱们基层去体验这些关于收垃圾呀、清扫保洁的一些工作的了解，啊。 이렇게 분주히 돌아치다 보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난다는데요. 변함없는 열정과 성실한 사업 태도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수놓는 곽성 씨. 환경미화원들의 든든한 뒷심으로 되기 위해 환경미화 사업에 쉼없이 자신의 힘을 보태기 위해 오늘도 노력의 발걸음을 다그칩니다. 兢兢业业做好自己的本职工作，然后持续发挥好工会干部的作风，然后就是为职工谋福利，然后解职工所困惑，然后持续做好工会和那个环卫工作。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 금방 30대 중반에 접어든 곽성 씨. 가정을 돌보랴,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하랴 매일 팽이처럼 돌아야 하네요. 이렇게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환경미화 사업에 모든 노력을 몰두하는 곽성 씨인데요. 이후 더 멋진 행보를 기대합니다. 미래 씨. 네. 미래 씨는 평소 어떤 취미들을 갖고 있습니까? 글쎄요. 딱히 내놓을 취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요가나 독서 그리고 요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요리요? 네. 요리하기를 좋아한다. 글쎄 그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 윤일 씨. 왜 그러세요? 우리 사는 세상 MC를 맡은 지도 이젠 2년이 됐으니 그동안 소개한 요리 중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요? 사실 남자들의 눈엔 요리 잘하는 여성분들이 왠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 전에 요리 교실을 필수 코스로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오죽하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먼저 남자의 위를 잡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는 세상 제작진이 특별한 요리 교실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을 품은 보양식 우엉버섯 냉이 솥밥, 우엉버섯 들깨볶음과 제철 맞은 곰취 겉절이. 지금껏 베일이 가려졌던 숨은 명인이 알려주는 황금 레시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요리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음식 행복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제철 요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선보일 메뉴는
우엉버섯 냉이 솥밥입니다. 먼저 재료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은 이 버섯을 어떻게 다듬는지 잘 몰라요. 버섯은 물에 씻으면 안 됩니다. 버섯은 키친타올 같은 데 적셔가지고 이 겉에 먼지만 이렇게 덜어내면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먼지는 그냥 이렇게 탁탁 털면 됩니다. 이 물에 씻으면 이 수용성 영양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버섯은 물에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씻겠다. 그런 분들은 버섯을 이렇게 찍어서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지 이렇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에 담가 씻어도 안 되고. 예.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씻어 먹었던 버섯 이제 씻지 마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다음은 우엉버섯 냉이 솥밥에 들어갈 냉이 준비할게요. 냉이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데친 겁니다.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면 돼요. 예. 냉이는 오래 데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바로 뒤집어서 바로 건지면 돼요. 예, 건진 후에 바로 찬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데친 냉이를 이대로 하면 드시기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예. 이렇게 제가 우엉 요리를 좋아하는데 우엉을 왜 넣었냐 하면은 이 그냥 버섯을 썼을 때는 식감 같은 게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우엉이 특히 여성분한테 되게 좋고 장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엉은 감자 깎는 칼로 깎아도 되고 그냥 수세미로 씻어도 됩니다. 우엉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을지 몰라서 그렇죠. 몇 번 못 해먹었어요. 예, 이 우엉은 제가 오늘 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려 깎기 하게 썰겠습니다. 예. 사실 몸에 좋다고 늘 들어왔던 우엉. 그런데 평소 조림으로만 해드셨죠? 네. 진간장. 오늘은 우엉의 변신이 기대되는 날. 먼저 우엉냉이 솥밥에 들어가는 밑간을 하는데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도 먼저 진간장 두 스푼, 들기름 두 스푼을 넣고 살살 저어줍니다. 밑살은 얼마나 시간 동안 불려야 하나요? 이거는 한 2시간 좌우. 예, 2시간 저으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에 들어간 쌀은 입쌀하고 잡쌀 비리를 3대 1 좌우로 하면 딱 좋아요. 냄비가 달가지면 이제 밑간한 우엉하고 버섯을 볶습니다. 예, 먼저 볶을 거예요. 예. 벌써 향긋한 냄새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불린 쌀 같이 볶습니다. 예. 쌀도 같이 볶나요, 선생님? 예. 그리고 제가 여기다 버섯을 넣은 이유는 영양도 있겠지만 이 버섯이가 천연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육수를 따로 안 쓸 거예요. 예. 만약 집에 버섯이 없다 할 때는 육수를 따로 빼야 돼요. 밥을 할 때도 육수를 넣습니까? 예, 육수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솥밥을 할 때는 그냥 밥 아니고 솥밥 할 때는 육수를 넣든지 아니면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가지고 밥을 합니다. 이 솥밥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물 부어가지고 센 불로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많다 해도 센 불로 끓인 뚜껑이고 끓일 때 많이 증발해요. 일단 먼저 끓이겠습니다. 센 불로. 밥이 끓을 때 한번 뒤집어 저어주고 약불에 뜸을 들이는데요. 저수주고, 밥이 끓는 사이 달선 냉이는 참기름을 두르고 살짝 무쳐줍니다. 요리를 할 줄 아는 여자하고 할 줄 모르는 여자의 구별이 뭔지 아세요? 뭐죠? 밑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문가의 솜씨는 항상 고급진 맛으로 나온다 했으니 밑간이구나 이거. 요리는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밥이 거의 될 무렵 밑간한 냉이를 위에 소복히 얹어주는데요. 냉이 솥밥인 만큼 냉이는 듬뿍 놓아주고요.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고명으로 버섯도 이쁘게 함께 놓아줄게요. 다음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는데요. 뚜껑도 벗어 한 5분간 뜸 들이겠습니다. 혹 냉이를 싫어하시면 오갈피나 두릅을 넣어도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때마다 여러 가지 반찬을 갖춰서 번거롭죠. 번거로우니까 예, 예. 이걸 이렇게 한 그릇 영양밥으로 예. 그렇죠. 한 끼 영양도 챙기고 예. 예. 김치만 있으면 드실 수 있는 예. 좋구나. 그리고 이 한솥밥 가면 이 한솥밥이면 예. 온 가족이 그냥 너무 맛있게 영양도 챙기고 그죠? 색다른 음식을 맛볼 수도 예.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솥밥에 곁들일 달래간장을 하겠습니다. 예. 솥밥에 곁들일 달래간장을 배워볼 텐데요. 대파. 달래간장의 주인공은 달래이기에 대파는 적당히 대신 달래를 많이 넣어줍니다. 청양고추. 대파와 청양고추 달래는 작게 송송 썰어주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통깨 두 스푼, 간장과 참기름 살짝 두르면 양념간장 완성! 우엉버섯 냉이 덜솥밥은 아, 왜 좋으냐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한 그릇 밥으로 영양을 보충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흰쌀밥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아, 내가 살찌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엉하고 버섯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변비거나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이는 사실은 들나물에 속하는데 우리가 꽁꽁 언 땅의 기운을 벅차고 태양의 기운을 우리가 듬뿍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냉이라 하면 간질환이거나 숙취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간에 좋다는 것은 시력에도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솥밥으로 아주 영양을 듬뿍 담을 수 있는 이런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메뉴는 곰치 겉절이에요. 예. 곰치로 예. 겉절이를 할 수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은 곰치는 그냥 쌈으로 싸서 드시는가 해요. 먼저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예. 이 사과는 소금으로 문져가지고 깨끗한 물에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예. 껍질 채뜩 먹기 때문에. 예. 먼저 곰치 겉절이에 들어갈 사과를 얇게 썰어 다져주고요. 다진 사과에 다진 마늘을 한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설탕을 한 스푼, 까나리 액젓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소금 약간, 올리고당 혹은 물엿 한 스푼, 후춧가루와 통깨 두 스푼을 넣으면 기본 소스 완성!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겉절이다 보니까 그냥 네. 제때제때 묻혀서 그때그때 먹는 게 제일 좋고 네, 맞아요. 예. 겉절이는 오래 두고 먹는 요리가 아닙니다. 예. 깨끗하게 씻은 곰치는 그냥 썰어도 되고 손으로 찢어도 됩니다. 편한 대로. 예. 요즘 곰치가 쓴맛이 강하지도 않고 딱 제 맛이죠. 예. 금방 나와가지고 곰치가 여리고 맛있어요. 재료를 썰 때 이 재료 크기가 다 비슷하게 해야 돼요. 예? 아~ 예, 그걸 생각하면 썰어야 돼요. 예, 무숫갈 예. 하나. 예. 예. 그리고 이런 채소, 야채를 무칠 때 주무르면 절대 안 돼요. 아~ 예, 애기 다루듯이. 네. 아~ 그게 또 큰 비법이구나. 생야채를 무칠 때는 항상. 네. 빨간 무와 쪽파, 곰치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고요. 금방 만든 소스로 살짝 묻혀주면 초간단 곰치 겉절이 완성! 초보자분들은 요리하실 때 먼저 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비슷한 간을 맞추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 후에 추가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간을 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곰치의 향이 그냥 보쌈으로 먹는 곰치랑 곰치향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선생님? 그죠? 네. 처음 먹어보는 맛? 네.
사과의 향긋함과 여기 참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쓴맛이 가셔지면서 우리 이 곰치의 특유한 향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거부감이 안 들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곰치 효능은 우리가 보면 누구도 모르는 이 항암작용이 아주 특출하답니다. 그래서 곰치 이 항암작용 외에는 여기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아요. 오늘의 요리교실 세 번째 메뉴는 우엉버섯 들깨볶음인데요. 먼저 주재료인 우엉과 버섯 손질할게요. 이 버섯은 칼로 썰지 않고 저는 감지 깎는 칼로 할 거예요. 예. 예. 보셔.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아, 요러니까. 예. 예. 처음 봤죠. 얇게 썰어집니다. 예. 예. 이거는 우리 보통 중국어로 싱버구라 하잖아요. 예, 맞아요. 새송이 버섯. 예, 저는 새송... 그냥 고기 구워 먹을 때 쭉쭉 편으로 썰어서 같이 구워 먹는 예, 그런 요리 방법밖에 몰랐었는데. 예, 그리고 이 새송이 버섯은 싸가지고 가성비가 좋아요. 아, 예. 맞습니다. 식감도 좋고. 예. 아, 요렇게 얇게 썰는 방법이 있었구나. 껍질 까듯이 이렇게, 아. 이렇게 썰면 돼요. 예. 아, 똑같이. 우엉도 예, 감자 깎는 예, 칼로 예, 똑같이 깎아주는데요. 이렇게 썰면 돼요. 칼을 잘 쓰지 못하는 초보 주부들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썰면 돼요. 그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서 제거한다. 다음, 손질한 우엉과 새송이 버섯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10초에서 20초 정도 살짝 데쳐내고요. 다음,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우엉에 들어갈 부재료 고추를 썰겠습니다. 요리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씨를 제거한다. 아~ 예. 버섯 볶음이죠.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우엉과 버섯을 넣고 볶아주는데요. 이때 설탕 한 스푼 넣고 소금과 간장을 맞춤하게 넣고요. 마지막에 후춧가루 살짝 뿌려주고요. 같이 넣어요. 참기름 살짝 넣고 다음 들깨가루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풋고추를 넣어 저어주면 우엉버섯 들깨볶음 완성! 우엉과 버섯에는 우리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변비나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이거나 우리 성인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고명을 들깨가루로 했냐면 이 들깨는 우리가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필수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식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항상 일평생이 목표가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바야흐로 더위가 다가오는데요. 입맛 떨어지고 지칠 때 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담백하고 건강한 여름 보양식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건 정말 반칙입니다. 아, 그래요? 그냥 평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물 등 식자재로 만든 요리인데 이렇게 고급져 보이나요? 아, 그렇죠. 뭐 우엉, 버섯, 냉이, 솥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 버섯과 냉이 향이 정말 막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 반찬 없이 우엉, 버섯, 냉이, 솥밥과 양념 간장 하나면 건강한 한 끼 식사 가능하니 얼마나 좋아요.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곰취 겉절이, 이 살짝 쓴 곰취를 겉절이로 먹으면 어떤 맛일지, 야, 이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우리 사는 세상에선 이후 맛과 건강을 함께 품은 특별한 요리들을 쭉 소개할 계획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